5.18 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첫 시사회가 광주에서 진행됐습니다. 박기복 감독과 출연 배우들은 9.15 롯데시네마 광주점에서 스토리펀딩 투자자들을 초청해 임을 위한 행진곡 출정식 및 특별 시사회를 열었습니다. 뇌에 총알이 박힌 채 37년을 생존했다.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?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목 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제작과 중단을 반복하며 스토리 펀딩을 통해 3년 만에 제작을 마쳤습니다. 저희 영화가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그 저희들의 그 스토리 펀딩 후원자님들과 이 영화에 크든 작든 투자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오이신 자리거든요. 이 영화는 뭐 저희들이 만든 것보다 그분들이 만든 영화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것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.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10년 전에 광주에 왔다가 민주화 묘지에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좀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.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랬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이번에 이런 영화를 제작한다고 해서 출연 제의가 왔을 때 굉장히 뭐랄까 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영화는 5.18 민주화운동 38주기에 맞춰 5월 16일 개봉될 예정입니다.